한화생명 2021 WK리그 화천 K스포와 보은상무의 9라운드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홈팀 화천 K스포 강재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민유경 골키퍼, 고유진, 최수진, 황보람, 안지혜, 이수빈, 남궁예지, 나츠, 최정민, 후미나, 페헤르가 먼저 나서겠고요.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보은상무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임희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권혜미 골키퍼, 송다희, 김지원, 김현주, 정은주, 한아름, 권한을, 심효정, 김민진, 김민수, 양서영이 선발 출전합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보은상무, 화면 오른쪽이 홈팀 화천 K스포입니다. 실점이 없는 보은상무입니다. 아, 지금 잘 열어줬어요. 열립니다. 김민수 스피드 빠르거든요. 김민수 계속합니다. 김민수 벗어납니다. 아, 머리를 감싸질 수밖에 없죠. 자, 아, 지금은 미소를 지어보고는 있지만 아, 본인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자, 경기 양상이 팽팽합니다. 주고받고 있어요. 안지혜. 아, 잘 제쳤어요. 안쪽 투입. 리턴 좋았고요. 아, 좋아요. 슛! 아, 많이 벗어났습니다. 자, 오늘 선수들 아쉬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안지혜가 짧게 내줬고 리턴. 아, 좁은 공간. 자, 지금 조금 위험한 플레이였죠. 이렇게 되면 기회 나는데요. 슛! 골대! 와, 심효정의 슈팅에 골대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공격 아직 살아있고 권한을 다시 심효정 먼 거리 막아냅니다. 자, 심효정 역시나 강한 슈팅력을 한 차례 보여줬고 자, 다음 찬스에 이어서도 역시나 때려봤지만 이번에는 민유경 골키퍼가 잘 잡아줬습니다. 자, 오늘 남궁예지 중원의 돌파가 좋습니다. 크로스 연결. 아, 머리 맞춰냈고 세컨볼 골! 선제골! 홈팀 화천 K스포가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1대0. 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홈팀 화천 K스포. 자, 과정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나도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줬었던 그런 득점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야, 나츠 선수죠. 나츠 선수가 조금 어려운 동작일 수 있었는데 자, 왼발로 발리 슈팅. 자, 고네미 골키퍼가 몸을 날려봤지만 막아내기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연승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건 홈팀 화천 K스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권한을 잘 따줬고요. 반칙 아니고요. 올려줍니다. 그다음 오른쪽 벗어납니다. 아, 이번에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했던 양서영인데 방향이 조금 빗나갔네요. 권한을 한아름 안쪽 투입. 자, 잘 돌아섰어요. 안상미 계속 갑니다. 슛! 벗어납니다. 자, 회심의 일격 안상미. 그러다 볼은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일단은 문은주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아, 지금 열렸어요. 슛!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마음 놓고 대포를 한 장 장착을 해봤었는데 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고네미의 슈퍼세이브가 있었고요. 역습 기회 보은상무 뛰어갑니다. 자, 오른쪽 열어주고 있고요. 김민진! 김민진! 접어놓고! 골! 동점골! 김민진! 스코어 1대! 자, 지금은 권혜미 골키퍼의 슈퍼세이브부터 시작됐습니다. 빠른 역습이 있었고요. 자, 안상미 선수가 벌려주고 있는 김민진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바라봤고 자, 김민진 침착하게 접는 것도 좋았고요. 깔끔한 마무리까지 결국 전반 막판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굉장히 재밌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팽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반전 말씀드린 그대로 치열합니다. 팽팽하고요. 아, 침착한 김민진의 마무리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동점을 만들어낸 전반전이었습니다. 아, 말 그대로 재밌다고 볼 수 있는 전반전이 이어졌었는데요. 과연 후반전에는 어떤 재미있는 장면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후반전이 끝난 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화천, 오른쪽이 보은입니다.
자, 안상미가 일단은 한 템포 접어주고요. 오른쪽 바라봤습니다. 아, 수비 커팅 좋았어요. 자, 오늘 확실히 안지혜가 좋아요. 오, 네. 지금은 사실 안지혜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뒤쪽에서 잡아떼는 모습이 있어서 네, 신경질이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자, 저도 그렇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그렇고 자, 굉장히 숨막히는 네. 자, 안지혜 선수에게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자, 주심이 사실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자, 사실 접촉 이후에 그 다음 장면에서 또 추가적인 약간 신경질적인 보복이 있었다고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안지혜 선수는 오늘 경기 자, 오늘 제가 안지혜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한 너다섯 번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수비의 핵심 한 축을 잃은 허천 케이스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효정 선수도 옐로 카드를 일단은 받아냈고요. 자, 사실 안지혜 선수를 뒤쪽에서 띄워줬습니다. 헤더! 오른쪽! 벗어납니다. 자, 이수빈이 머리에는 맞춰봤습니다만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는 상황. 때립니다! 골! 안상배! 엄청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야, 지금은 말 그대로 100점 만점 프리킥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보은사부 역전에 성공했고 창단 첫 3연승을 향한 그 장면이 이제는 가까이 왔습니다. 자, 안상미 선수 기쁠 수밖에 없죠. 야, 사실 이렇게 프리킥을 완벽하게 때리면 누가 막겠습니까? 정말 완벽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두 팀 선수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 뺏어냈어요. 김지원 중앙 연결 열립니다. 안상미 정면. 야, 이번에도 한 발 장전해봤던 안상미. 그러나 이번에는 정면이었습니다. 높게 갑니다. 자, 수비가 먼저 헤딩. 안쪽 투입됐고요. 자, 돌아서는 과정. 티클 좋았습니다만. 아릭 살아있습니다. 후미다 크로스. 헤더! 골! 이수빈! 자, 어려운 수적 열세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 세트플레이 상황.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오늘 시속 게임 굉장히 치열합니다. 스코어 2대2까지 만들어냈고요. 자, 64분에 터진 이수빈의 헤더골. 자, 사실 앞서서 세트 플레이 과정에서 이수빈의 헤더가 빗나가면서 아, 이번에는 살릴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자, 문은주의 터치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후미나 열렸어요. 왼발 막아냅니다. 자, 후미나 선수가 마음 놓고 때려봤는데 자, 고네미 골키퍼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반도영 박스 안쪽 진입 살짝 뛰어넘습니다. 맞지 않았고 김민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야, 이소희 선수가 6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조금 싱싱한 에너지인 남경민을 투입시켰고요. 올려줍니다. 네, 머리에 맞추긴 했습니다만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확실히 이수빈 선수가 헤딩에 장점이 있네요. 계속해서 맞춰내고 있어요. 또 화천 K스포 퇴장이 일어나면서 아, 이 경기 보은상부에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만 자, 이수빈 선수가 또 프리킥 찬스를 살렸습니다. 비록 다이렉트 프리킥 득점은 아니었습니다만 세컨볼을 살려내면서 오늘 여러 번 머리에 맞춰냈었는데 결국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 결과 오늘 양 팀은 승점을 한 점씩 나눠 갖게 됐습니다.